자, OST죠. 다음 가수는 41호 가수님입니다. 어떤 가수인지. 나는 오프닝 건너뛰기를 막은 가수다. 아, 드라마 볼 때? 아~ 드라마 때 건너, 그 무조건 아니야? 네, 제가 예. 예능 오프닝 곡을 불렀는데요. 예능? 그게... 예능 오프닝 곡이요? 네. 어, 예능 오프닝 어? 곡이 있나? 그 프로그램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글로벌 탑 10에 진입했고. 솔로지요? 나는 솔로 선거를. 어, 규현 씨, 혹시 저랑 관련이 있는 프로인가요? 아니요, 할 것 같은데.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안 가 싶었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말을 아낀다고요? 아, 말을 어? 맞나 봐, 그러면. 어? 맞아, 그거? 넷플릭스에서 그 한국 예능이 글로벌 X 나오는. 자, 우리 41호 가수님께서 과연 우리 채널 건너뛰기도 좀 막아주시기를 바라면서 41호 가수님의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피지컬백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피지컬백일 수도 있겠다. 뭘까? 뭘까? 궁금해. 축하드리고요. 41호 가수님의 노래는 화제 연예인은 솔로지오 OST였던 Say Yes라는 곡이었습니다. 규현 씨 자체가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이 노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프로인데 건너뛰기 하는 사람. 아, 그래서 제가 표정을 봤는데 뭐 별로 이렇게 아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아야, 제가 아, 정말 사랑하는 네, Say Yes. 아, 이 노래를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들을 줄은 아예 상상을 못했고, 41호 가수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노래에 대한 스킬도 굉장히 있으시고 또 되게 성량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저 오늘 약간 시원시원한 고음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다음 라운드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제가 평소에 자주 만드는 장르에 가까운 음악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반가웠고요. 그 중간에 벌스에서 음절이 좀 타이트하게 나올 때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어, 이게 오디오로 나오면 오디오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게 잘 들었습니다. 팝보컬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원하게 불러주시는 그 발성이 와, 안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임재범 심사위원이 가장 마지막에 눌러주셨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찢었습니다. 통신 끝. 찢었습니다. 통신 끝. 찢었습니다. 와, 요즘 세대. 야, 통신 끝. 가장 짧고 굵은 찢었다. 우리 41호 가수님, 저희가 다음 무대 또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한다. 엄청 잘하신다. 너무 잘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 몸은 진짜 도라이야. 고등학생이야? 애긴데 애기. 17살? 연속 참가자입니다. 어, 미쳤다. 야, 이 두 명이 연달아 이러기야? 참 잘했어요, 투. 아이고야. 약간 오디션의 최고수들 아니야? 검증된 목소리들. 야, 존재만으로 위협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오디션 최강자조의 무대. 우리 귀와 마음을 확 뺏을. 우와. 자, OST죠. 다음 가수.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오? 뭐지? 빠져! 이거 뭐지? 드라마? 아, 이거 점점.